아이고, 왜 아주 쉬지 않고 그래. 손님이 오고. 손님은 자꾸 쉬지 않고 오니까 또 값을 자꾸 내가 또 높여받고 이렇게 그 재미가 있으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오늘 도장 몇개 파셨어요? 오늘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파고 5,000원짜리 하나 파고 그랬지. 두개 파셨어요. 아이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손님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도장을 파온 달인.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노하우가 생겨났다는데요. 방법이 다 있어요? 내 나름대로 있지요, 다. 한 거는 전부 네모 안에 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파내면 이게 미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도장 속에 새겨지는 한글은 모두 네모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이것이 이제 볼록하게 비어나온 네모의 왼쪽 중간 부분과 아래 부분을 깎아내면 시옷이 된다는데요. 또렷한 시옷,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대로 써서. 그러면 지어선, 응? 이렇게 칼 한 번 넣고, 이렇게 한 번 칼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읒이 돼요? 응. 이번엔 지읒.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 부분과 하단 정 가운데 부분을 파내면 지읒이 된다는 사실. 오른쪽 아래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인주를 묻혀 찍어내면 지읒이 나온다네요. 정말 신기하죠? 아무리 어려운 글자도 척척 파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도장을 파낸 정형 배달인. 그 때문에 잃게 된 것도 있다는데요. 좀 시력도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하시려면.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돋보기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지금은 돋보기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시력은 어떻게 되세요? 그 점점 나빠져요, 이제 시력이. 이번엔 한자다. 한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획수부터 획과 획 사이의 좁디좁은 촘촘함까지. 아무리 30년 내공이라고 해도 손으로 한자를 파내는 건 약간은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달인의 손끝에서 점점 또렷이 모양을 드러내는 한자들. 빨간 인주 묻혀 종이에 쾅 찍어내니 기계로 찍어낸 도장처럼 반듯하고 또렷합니다. 달인 정말 대단하세요. 왜 도장은 손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인장의 가치는 그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예,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무슨 가치. 똑같은 거를 연구해서 하려면 할 수 있죠. 다리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초강과 미션. 항상 기발하고 난처한 미션으로 다리를 당혹해 했던 제작진. 이번 미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 나무 부스러기에 주목해주세요. 앞에 뭐가 보이시죠? 아 이거? 네. 이게 저울 뭐야 이게? 저울입니다. 네. 도장 파고 난 그 부스러기들을 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거 참... 똑같이 파면 뭐 나오는 부스러기도 똑같겠죠? 그렇죠. 네. 두 개의 도장을 파고 남은 부스러기의 무게를 일치시켜라. 미션 제시어는 달인. 정형배 달인 30년 도장 내공을 손끝에 집중시켜 조심스레 도장을 파기 시작합니다. 미션 앞에서도 떨지 않고 침착한 모습. 정말 달인다우신데요. 조그마한 나무 위 새겨지는 달인이라는 글자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이어 3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 어느덧 도장이 완성됐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전자저울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니 그 무게 0.03g. 0.03g 같으면 일반 저울에 달리지 않는 거죠. 주머니 속 먼지를 꺼내 저울 위에 놓으니 그 무게가 0.02g.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립 하나와 동일한 부스러기의 무게. 그야말로 티끌의 무게인데요. 같은 도장 한번 더 파주세요. 네, 알았어요. 이번엔 두 번째 도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션의 부담을 덜고 자신있게 도장을 파는 달인. 0.1mm만 잘못 깎아도 이번 미션은 실패하고 마는데 달인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도장을 파고 남은 부스러기 조심스레 저울 위로 올려봅니다. 과연 그 무게는 첫 번째 도장 부스러기의 무게와 일치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정확히 0.03g. 보이세요? 네, 뭐 똑같겠죠. 뭐. 네. 와. 생활이 달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셨던 걸 저희가 몰라 뵀던 것 같아요. 네, 항상 하는 대로
한 건데 아 같은 뭐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그 부스러기까지도 똑같구나 이런.